반딧불이를 찾아 헤맨 7만 킬로미터의 마지막 여정지는 타이완 고목 운해 일출. 타이완을 대표하는 명산 아리산 풍경구입니다. 외진 지역이라 찾는 이가 많지 않았던 이곳 양림산장은 이제 아리산의 새로운 명소가 됐습니다. 평범한 중년 부인이 10여 년 동안 일군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연구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배운 것들을 하나씩 실천했습니다. 이어진 것을 끊으면 안 된다고 깨달은 후엔 산장뿐 아니라 계곡 등 주변 전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죠. 其实一个很重要的就是一种环境的指标代表，因为这个地方，如果很多萤火虫，就表示这个地方很干净。台湾有非常多的地方，我觉得最安慰的就是我听到台湾很多的地方都可以看得到萤火虫。我知道很多人开始重视这个部分，啊，我也觉得很安慰。所以，因为现在。 它会带来商机，就可以做生意啊。以前我们在经营山庄，你要让很多游客来，那很多人对萤火虫，他们就会很有兴趣，然后它会带来商机，你的生意就会更好。所以当很多的萤火虫它吸引，所以我们在台湾那么有名。유명세와 성공보다 흡사 탈무드의 나무 심는 할아버지처럼 세상의 중요한 일에 기여한다는 자부심.